그만 그만. 고맙어. 또또는 너무 하니까. 뭐야 너무 하다니까 정말. 얘들아 싸우지 마. 이럴 때 오해랑 또또가 처음 만났을 때가 그립다. 처음 만났을 때요? 그땐 서로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거든. 우리가 그랬었나? 또또 뽀야 어서 와. 뽀야 마침 잘 왔어. 여긴 뽀뽀뽀 동산에 새로 이사 온 또또라고 해. 또또 여긴 뽀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 우와. 네. 뭐해? 어서 인사해야지. 네. 자, 악수. 안녕. 정말 그렇게 부끄러웠어? 뭐 그게 그냥 지금처럼 싸우는 것보다 그때가 더 낫다. 그런가? 그럼 오늘 처음 만나는 친구들 있다는데 우리 한번 놀러 가볼까요? 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엄마와 준서가 집을 나섰어요. 야하! 준서야, 천천히가 그러다 넘어지겠다. 엄마, 빨리 오세요. 빨리요. 놀이터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네,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어? 저기 보세요. 현아도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나왔네요. 엄마, 내가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줄게요. 와, 진짜 맛있겠는데? 아무도 주지 말고 엄마 혼자 다 먹어야 돼요. 당연하지. 엄마와 현아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였어요. 어머나, 307호 아니세요? 예, 맞아요. 408호시죠? 네, 얼마 전에 이사와서 인사드려야지 했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네, 반가워요. 따님인가 봐요? 네, 현아예요. 현아야, 아줌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여긴 제 아들이에요. 준서야, 너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준서 아주 잘생겼구나. 현아랑 준서랑 친구하면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현아야, 준서랑 친구할래?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싫어요. 나 혼자 모래케이크 만들 거예요. 준서야, 현아한테 가봐. 친구도 생기고 좋잖아. 싫어요. 혼자 트럭놀이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결국 현아 엄마와 준서 엄마는 현아와 준서만 남겨둔 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현아한테 같이 놀자고 해볼까? 에이, 아니야. 싫다고 하면 어떡해. 준서한테 가까이 가볼까? 아니야. 아까 혼자 노는 게 더 재밌다고 했어. 그런데 용기를 내야지. 맞아. 둘 다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맞아. 준서랑 현아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친해졌는지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친해졌더라. 아, 방귀요. 방귀 덕분에 친해졌어요. 방귀? 네, 또또랑 둘만 있었는데 또또가 방귀를 뛰잖아요. 와와, 그땐 나도 모르겠구만. 웃겨서 막 웃다 보니까 금세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준혁이랑 저랑은 가방 덕분에 친해졌어요. 가방 덕분에? 네, 재훈이 가방이랑 제 가방이랑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우와. 가방이 서로 바뀌어서 준혁이 집에 찾으러 갔다가
친해졌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뽀면이, 이제 준서랑 현아도 저희들처럼 친해졌을까요? 글쎄, 그럼 우리 놀이터로 다시 가볼까요? 네. 엄마! 현아야, 무슨 일이야, 어? 엄마, 모양틀이 없어졌어요. 모양틀? 괜찮아, 현아야. 엄마랑 같이 찾아보자. 어? 알았지? 뚝. 엄마와 현아는 열심히 모양틀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모양틀. 어쩌지? 현아야, 울지 마. 내가 꼭 찾아줄게. 그렇게 준서는 현아의 모양틀을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와, 찾았다! 와, 준서야, 고마워. 준서 멋쟁이. 에이, 뭘. 쿵다쿵, 쿵다쿵. 재밌다. 어머, 그새 둘이 친구가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현아와 준서는 그네도 같이 타고 미끄럼틀도 같이 탔어요. 둘이서 노니까 혼자 놀 때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현아야, 안녕. 준서야, 안녕. 내일 꼭 놀이터 나와야 돼. 응? 준서 너도 꼭 여기서 만나. 안녕. 현아와 준서는 내일 더 가까운 친구가 되겠죠?